학생 성공 물러내부터 불러내드립니다. 초콜릿사카이드 강민구 수롱 피아비 선수 경기합니다. 자, 조구 3, 4, 9번 포메이션 피켓치기. 그만큼 강민구 선수도 지금 이 배치는 상당히 연습이 잘 되어 있을 거예요. 안정감 있게. 진입. 조금 더 여유를 주는 공격력이 한번 나왔습니다. 아, 중간에 김병호 주장이 심판에게 가서 무언가를 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그 완장에 대한 이야기일까요? 그런 것 같은데. 네. 김가영 선수가 자 조금 안정을 찾게 만들어주는 또 위안을 주는 또 뭔가 멘트가 있었던 네.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강민구 손패비 조합이 2대0으로 앞서는 겁니다. 자, 스카치 방식이기 때문에 자 9점의 득점 강민구 수롱 선수에게는 그렇게 많은 득점이 아니에요. 자 복식 경기 혼합 복식이지만은 한치의 여유도 없는 두 팀의 공격력이 계속 나올 겁니다. 피켓치기로 짧게 갈 건데. 좋습니다. 초반부터 무섭게 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블러 리조트. 다소 안정된 득점력으로 자 수롱 피아비 선수를 이끌어가고 있는 강민구인데. 조금 얇게 들어가면 길어질 수 있는 출발 각도입니다. 좋아요. 자, 오늘 경기는 한 세트도 여유 있는 세트가 없었기 때문에 자, 초반부터 상당히 지금 불러온 팀이 압박을 하는 과정이고 네, 앞서고 있어도 사실 막 그렇게 여유를 부릴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 거예요. 그렇죠. 자, 빠른 진입으로 코너까지 완벽하게 진입을 시켜줘야 돼요. 좋네요. 5대0으로 앞서는 벌써 하이런 5점을 도전하는 블로우인데 좋아요. 좋아요. 네. 와 우리 강민구 선수 빠른 선택으로 한번 넘어갔습니다. 네. 각도에 따라서 앵글의 각도에 따라서 한 번씩 정확한 배치도가 조금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. 근데 또 상단 카메라로 보니까 또 충분히 짧게 만드는 게 편하게 보였습니다. 오늘 강민구 선수가 처음으로 경기에 나섰는데 상당히 좋은 집중력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어서 수롱 피아비. 자, 키스 안 나면은 가능해요. 좋아요. 7대요. 자, 이번 공격에서 자, 선택하는 과정에서 현명한 선택은 뭐냐면은 끌림보다는 회전을 조금 빼준 부분이 더 확실한 득점하기 위해서는 선택한 자 와 지금 3이닝 만에 세트포인트에 도착한 강민구 수롱피아비입니다. 그렇죠. 자 그만큼 혼합복식에 최적화된 두 선수예요. 맞아요. 잘 쳐서 만들어주고 또 잘 해결하면서 따라가주고 자 대략 12시 4분 당점으로 우와 너무나도 멋지게 끝내버리는 수롱피아비. 자 살짝 회전은 없지만은 회전력 없이 진행되는 단단장으로 이어가는 뱅크샷.
기가 막혔습니다. 네.